네, 명일방주인데 광고 엑시티가 위치가 좀 저기다 자 출구 맞긴 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채팅에서 출구 맞긴 해라고 자 외국인이 한 섭에서 그룹 신청하는 법 당신의 꿀을 빨고 싶습니다 팀을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외국인이 꿀을 빨고 싶다 나 버스 좀 태워줘 저런 건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유혈 모기에게 물려보기 리뷰 하지마 회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면 매일 예상 퇴원 일을 미뤄집니다. 피검사 결과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번 6일 차 어떻게 되는데 물리면? 유혈 모기 독뎀 들어가는 거야? 독뎀? 어떤 독이냐고? 출혈 독이래. 출혈 독이 뭐냐면은 여러분 피가 이게 이렇게 싹 하면 응고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굳는 거야. 살무사류 출혈독보다 즉효적 파괴력은 낮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 몸 전체로 잘 퍼지기 때문에 치명성이 더 많다. 퍼지고 나면 답이 없다. 살무사의 독에 3배에 달하는 치명성을 자랑하는데 국내에는 큐어도 없나 봐.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증 치료만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증 치료 방법도 매우 살벌해서 열흘에 걸쳐서 온몸에 혈액을 전부 거르는 투석을 진행한대. 그러니까 온몸에 피를 다 빼면서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다시 넣는다는 거구나.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어허, 세상에나. 그럼 이분 그거 했겠네? 되게 조그맣게 생긴 놈인데 무섭네. 우리는 여러분 하지 맙시다. 2D 캐릭터 빠는 게 대해서 찐따 아닌 척하는 게더 웃기다. 이런 2D 상상 캐릭터들을 빠는 이유가 현실에서 예쁜 여자랑 못 노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앰버 허드 같은 이쁜 누나랑도 노는데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그냥 여자면 다 좋은 것 같은 거 아닐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엄청 이쁜 현실 여자가 있어도 2D로 좋아한단 말이지 일론 머스크 형님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그냥 현실 여자만 좋아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에헤이 매형 장난 그만 치고 그만 내려줘 내려 그 매형이 아니었구나. 뭘 자르는 거야? 공중에서. 어이구, 잠깐만요. 공중에서 계란 같은 거 자르다가 자기 줄도 잘랐는데? 어? 어머. 대체 이게 누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말이. 여기서 칼질을 왜 하고 있어? 자. 야, 근데 이거는 좀 다시 뽑아줘야겠다. 저 번호는 뭐 금지를 하든지 왜냐니 조용히 하세요 모르면 아 주차 확인 좀 하게요 차량 번호 좀 얘기해 주세요 교수 말투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해줘 학생은 바라는 것이 참 많네요 공부나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와 교수님 같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진짜 교수님이실까봐 못하겠대 연대급 대참사 떴다 공깃밥 추가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은 저기 도시락 볶음밥이 3,000원 하지 않나? 밥이 어떻게 3,000원이냐?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나도 지금 우리 고향시에서 밥 맨날 자주 사 먹는데 무조건 1,000원인데 2,000원도 아니야. 그녀는 Please be gentle. It's my first time. Also her.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조용. 이제는 조금 재미가 좀 떨어졌어요 저는. 그러려니 맛있게 드세요.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급발진이야. 왜? 저 오른쪽만 보고 있어서 왼쪽 못 봤어. 잠깐만. 뭐지? 갑자기 왜 변하는 거야? 얘가 뭔데? 그냥 반인 건 아니에요? 아, 포켓몬이야. 잡으려고. 아, 할로윈 청소기 변장시켰대. 저거 밑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 저기 귀엽다 이거 내가 사냥 시즌 1했지 왜내말안 들었어 어 저기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진짜 평론가 믿지 말고 유저 스코어를 믿어
평론가 점수는 25점인데 유저 스코어는 88점입니다. 더 마블. 유저 점수가 높은 거에 꼭 좋은 건 아닌 게 이제 파이브 나이트 앤 프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이 많으니까 그냥 팬심으로 저렇게 유저 평점이 높은 거고 애초에 팬이 아니면 저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보고 좋다고 누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뭐겠어요? 더 마블스는 이제 저거를 응원을 하고 싶은 특정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눌러주겠죠. 요즘 NZ PC방 알바. 저 퇴근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12시 지나고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주문 취소해. 제발 12시 시켜주라. 나 퇴근 못하면 안 그러면. 저는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열받아가지고 라면 두세 개 더 시켜. 개 같아서 주문 6개 따놓는다. 나도. 나 같은 사람 꽤 많네. 이제 실제로 저런 사람 있으면 괜히 쭈그리 돼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 근데 좀 저건 좀 그렇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거 보고 기분이 좋나요? 나쁜가요? 내 옆에 와가지고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퇴근인데 한 몇 분만 더 있다가 시켜주시면은 이제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그냥 채팅으로 야! 지금 야라고 했잖아. 야! 은근히 열받네요. 저 채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롤 스킬이 있냐 누가 물어봤나 봐요. 아무무 W래 so true래. 흑감 귀여워.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이거 진짜 나온 거야? 이것도 AI 아니야? AI라고 하기가 힘든 게 이건 진짜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야.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좀 뭔가 글씨가 이상하다. 그렇지? 팝은 괜찮은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 여기 글자 이상하네. P자가 이상하게 돼 있네. 이것조차 AI였다. 세상 무섭네. 진짜 속을 뻔했다. 속을 뻔했어. Hello? Dude, of course they don't have a mic. Of course the random gets down. Why do I always get paired up with bots with no mics? This is exactly why I hate random queuing, because they suck at the game and they have no mic. Can you shut your up? I'm trying to relax and play a game, and your annoying just won't shut up. God damn, you don't have to be such a Hold up, what did you just call me? I called you a Now get my reboot card or leave the game. Say it again. You know I'm streaming right now. You really think I care about your dumb dream? Do you really think I care about your goddamn off-brand Pokemon fucking Yep, I've heard enough. Genuinely, chat,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Why are people so mean to me? For what reason? 남자가 좀 말을 좀 너무하게 했나 싶었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잘못했네. 해피 말렙. 바로 도망가는 거 봐. 아들을 키운 이유. 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면 혼나지만 제가 하면 혼 안 나거든. 망치로 내려치는 놀이. 그냥 웃겨. 여기랑 친하고.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여기다 친하고. 표정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긴박해 긴박해. 너무 웃긴다. Don't turn this upside down. 하지 않아도 보여요. 어몽어스가 김윤의 칼날 콜라보 대참사래. 고기만두 출시했는데 여러분 오해 금지. 저거 고기만두입니다. 맛있는 고기만두입니다. 잠깐만 고기만두면 고기긴 날아가는 그런 장난감인가? 오 어디가 저기?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속세를 어쩌고저쩌고싫어. 남편의 네이비색 토트백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리폼됐습니다. 와, 야, 이거 디자인 죽여요. 질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질감, 미쳤다리. 아반떼 앤 오너분, 아빠는 엄마 태우고 시속 200 쏴본 사람 있냐? 아반떼 앤 처음 뽑고 엄마 태우고 250 쏴줬더니 엄마는 울고 아빠는 빨리 나도 해보길 빌키라. 말리셔야죠, 아버님. 유부남 택티컬 슈팅. 우와, 저 뭔... 저기 왜 붙는 거지? 어쩌면 여기 집 바뀌잖아, 그지? 쫓겨났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임? 요즘 그... IT 유튜버도 이제 레드오션이니까 이제 이 유튜버는 테이스트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나봐요. IT 먹방. 요즘 먹방 좋아하니까 이제 애플이랑 갤럭시, 픽셀 다 먹어보면서. 샤오미가 맛이 독특해? 아까 마라탕 맛인가? 저게 딱 들어가네. This is Australia, not America. With your Halloween shit, your little Australia. Australia에서는 할로윈 안 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로윈 되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로윈 때 뭐 딱히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할로윈이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렇게 애기들끼리 가가지고 뭐 사탕 먹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른들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그런 파티 코스프레하고 그냥 그런 게 된 것 같아.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 외국 명절 특 인싸 전용임. 맞아. 어느샌가 험공 제발 양치 좀 하고 다니세요. 강의실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슨 개 뭐 같은 1년 숙성했는데 아가리 염장 덜 돼서 부패한 찌꺼기 같은 냄새 나서 보니까 험공이네. 강의 2시간 버티기 힘드네. 너무 애가 아니고 어? 이 사람 말이 너무한 게 아니고 저 안 씻은 사람이 너무한 거죠. 먼저 공격한 거잖아. 냄새 공격했잖아. 포켓몬으로 치자면은 냄새코가 지금 냄새 데미지 줬다고. 그럼 내가 먼저 때렸니? 제가 먼저 성공했는데? 내년 초등학생 입학하는 애들 특징. 범죄도시 너의 이름은. 도깨비. 깜빵생활. 배틀그라운드. 꼬북스. 아, 이거 나온 연애 태어난 애들이란 얘기야? 아, 야, 이거, 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 범죄도시 1편이 나왔을 때 나온 애가 초등학생이라고 지금? 씨, 뭐야.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나이 먹은 것 같잖아. 배틀그라운드 나온 지 8년 됐나 봐. 어릴 때 이상한 짓 한 적 있니? 나는 에 빙글빙글 돌리다가 삐었대요. 비뇨기과 가니까 해면체 골절이라 하시는데 의사쌤 엄청 웃으시더라. 대결해보자. 짱구 생각난다. 네가 얘기하는데 뭘 대결해. 너가 이긴 걸로 하자. 해면체도 골절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RPM으로 돌아간 게 아닌 거죠. 그게 골절이 날 정도로 RPM이 빨랐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서오세요. 배수정 스킨 라빈스입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은 외계인, 종강과 함께 사라지다. 과제나무 숲, 팀원 죽일래. 종강이 봉봉봉, 이상한 과제의 솜사탕. 베리베리 스트레스베리, 레인보우 내학점. 백지에 빠진 답지, 퍼킹 스타. 종강과 함께 사라지다 패밀리 사이즈로 꽉 채워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최근 할리우드가 난리난 이유. 조 로스의 마틴 스콜세지 저격으로 시끄러운 미국 영화계 소식. 마틴 스콜세지는 이제 플라워 킬링 문이라든지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 만드신 분이고 조 로스 형님은 캡틴 아메리카 만든 분입니다. 근데 저격을 했대요. 스콜세지 감독은 몇 년 전에 마블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고 테마파크라며 공개 저격했는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쿠엔틴 타란티노 등 거장들도 여기에 동참하며 한동안 불이 붙었는데 최근 조 로스가 여기에 응답을 했다. 마틴 스콜세지의 딸 프란치스카 스콜세지의 틱톡 영상의 일부. 강아지의 이름은 오스카인데 마틴 스콜세지가 오스카에게 여러 연기를 주문함. 오스카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다. 마지막에 스콜세지 감독이
오스카 자신을 더 잘 표현해봐라 라고 하자 오스카가 기지개를 펴는데 잘했어 배역을 하나 줄게 라고 하면서 껄껄 웃으시는 짧은 영상이다. 근데 아무런 문제없는 그냥 귀여운 영상에 뜬금없이 조 로스가 한 마리 던지는데 오스카가 참 귀엽군요. 저도 슈나우저 좋아해요. 애 이름은 박스오피스예요. 누가 봐도 조롱성 멘트래. 예, 제가 이 영화를 온 가족이 보러 갔거든요. 온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보러 갔던 그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식은땀 너무 많이 흘리면서 봐가지고 이 파티 장면을 부모님이랑 같이 봤거든. 현재까지 스콜세지 감독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2014년에 나온 흥행 수익 약 3억 8천만 달러. 반면 조 로스 감독의 가장 큰 흥행작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2019년 약 28억 달러 벌어들였는데 이는 역대 2위에 해당. 한마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예술성 어쩌고 하는데 난 박스오피스로 압도한다고 조롱성 멘트를 날린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후드를 만든 중이래. 투나미 공동 설립자이자 위너 브라더스 전무 제이슨 디마르코 님이 조루스가 넷플릭스에서 돈을 수백억 땡겨서 지 맘대로 만든 영화가 고작 그레이맨 2022년이다. 그레이맨 저도 좀 봤는데요. 이 크리스 에반스랑 조루스 감독이랑 좀 작품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크리스 에반스 형님이 캡틴 아메리카 형님이 여기서 좀 빌런으로 나오고 라이언 고슬링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좀 뭐 엄청 대단한 그런 요원이야. 영화 볼만해요. 일단 여주인공이 이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형님도 여기서 좀 되게 멋있게 나와요. 난 재밌게 봤는데. 근데 막 그렇게 스토리가 있진 않아. 그냥 시원시원한 영화예요. 그런데 마틴 스콜세지는 넷플릭스를 통해 알리시맨과 플라워 킬링 문을 만들어냈다. 2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누구의 영화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데 영화 볼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기 뭐야 저 마피아들이 있는 그런 어떤 시절 뭐 그린 내용인데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나홀로 집에 그 케빈한테 당하는 도둑 원입니다. 도둑 2 말고 도둑 원. 이 사람.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루이스 페이츠만 50년 뒤에는 아무도 조 로스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다 까는 거죠. 미국 내 가장 큰 장르 영화 축제인 Beyond Fest 공식 계정의 트윗 내용인데요. 솔직해지자 조 로스는 돈만 많은 나쁜 놈이다. 케빈 파이기 가로 안에 마블 수장이 무명 시절에 구원의 주모로서 로또를 맞았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스콜세지 감독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죄악과 인간의 죄의 심연을 표현하기 위해 돈을 썼다면 조 로스는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 이나 들여다보고 있다. 저는 두 감독 다 좋아해가지고 주 로소 감독님이 좀 이제 조롱성 멘트를 날렸으니까 너가 먼저 쳤잖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마틴 스콜세지 형님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마틴 스콜세지 형님이 먼저 조 로소 그런 어떤 마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저 두 분의 싸움이 이해가 돼요. 왜 서로의 영역을 넘으려고 하는 거지? 둘 다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흥행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야. 마틴 스콜세지 형님은 콘솔 게이머고 조 로스는 모바일 게임 유저야. 모바일 게임이 돈을 엄청 벌잖아. 근데 닌텐도가 사실은 그 네임 밸류가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산주님은 원신이 좋으세요? 젤다가 좋으세요? 100만불짜리 질문이네요. 젤다는 저에게는 현모양처 같은 그런 와이프? 와이프 같은 느낌이고 겐시는 그냥 이렇게 파티 가서 한번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너무 바람둥이 같다. 그러니까 좀 같이 이제 이런 약간 그냥 노는 상대 약간 젤다는 업데이트가 잘 없으니까 이제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그거는 넘버원은 젤다인데 이제 놀러 가는 거지. 어디로? 갠신으로. 길 가는 사람한테 키 얼마나 크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카드를 줬어. Yes, I am tall. 맞아요. 저는 키가 커요. 저는 208cm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No, I'm not kidding. Yes, this is tall. No, I do not play basketball. I play volleyball. Yes, seeing the top of everyone's head is weird. Yes, the weather is nice up here. This has been a great conversation.
이라고 아예 카드를 들고 댕기는 거죠. 조커처럼. 와, 키 진짜 크세요 하니까 맨날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얼마나 물어봤으면 이런 명함을 들고 댕기겠습니까. 지하철 탔는데 이게 뭐네요.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속았습니다. 일출과 일몰 때 바다에 비치는 햇빛을 보면 바다가 수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가 수평이면 세상도 평평한 것입니다. 원근법을 이해하면 이 땅은 동글지 않고 평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꽁시렁 꽁시렁.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창조주 하느님을 숨기려는 의도입니다. 유튜브 진동하세요.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배꼽 빠지는 둥근 지구 과학이래. 평평한 지구의 기초. 태양의 속성, 달의 속성, 별의 속성, 원금. 아니 이 사람 되게 진심인데? 평평한 지구의 기본인 세상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저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상? 밖에서 넓은 곳을 볼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평평한 세상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네요. 라고. 바다 안은요? 심해는 없는 거예요? 심해 역시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태양의 속성입니다. 태양의 크기에 맞춰서 남의 기선까지 일대 돌 그리면 회전. 지평설 위키피디아가 뜨네요. 여기 지구설의 반대 개념이다. 지구설이 과학상식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지평을 주장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스스로 지평인이라 부른다. 되게 젠틀하게 써줘네. 이거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그냥 아유 이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무서워 무서워. Can I get a patty가 아니고 저게 patty가 아니고 patty씨네요. patty씨 발 patty씨. 요즘 쇼츠들은 죄다 이렇다. 다 여자애들이 자극적이야. 유튜브가 썩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제 지평설 믿는 거라고. 그 지구는 평평한 거 맞지 않을까? 어? 이거 리볼버. 이것도 바리에이션 많네. 자주 나오네. 이건 좀 재밌을지도. 근데 이거 총 왜 왜 뭐 저 뭐야? 킥킹 맞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학교 졸업하면 아마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겠지. 나 학교 졸업 후. 앞이 컴컴해서 안 보이네요. 슬프다. 선크림의 중요성. 저기 그 내 이름 줄 알았다. 카카오. 카카오 타 택시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의도적으로 호출이 적게 뜨거나 계정을 정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카카오 전속 택시 기사들에게 경쟁사 로고를 붙인 택시들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이 카카오 말이야.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텔레그램을 쓰면 기습 텔레그램 숭배